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이지선 교수의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지선 UI명에서는 출판사를 끼고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종이값만 선생님들께서 내고 책을 사보실 수 있게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책하고 똑같은 PDF 파일은 당연히 드립니다. 그리고 직강에 오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이 책은 역시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요. 직인강 모든 선생님들께 PDF 파일 당연히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PDF 파일을 활용하셔서 뭐 작게 만들어서 축소 출력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더 크게 출력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책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직강에는 다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개론책도 보시면은요, 개론책도 이제 나왔는데. 개론책 진짜 얇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얇습니다. 이거 책이 총 개론책도 몇 페이지였냐면 한 300페이지 조금 넘었어요. 390페이지 뭐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얇은 책 만만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막 어떡하지 막 등짐 짊어맨 것처럼 막 엄청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론, 강론도 굉장히 얇을 겁니다. 자, 그 책만 보면 당연히 됩니다. 아, 그리고 암기장도 얇아요, 저희는. 또,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여기 이제 문제까지 좀 들어있는데, 실제 강의에서는 훨씬 많은 문제를 드릴 거고요. 자, 요 책을 보시면은, 사실은 분량이 얇지만, 이 안에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요약되어 있으면서, 정리되어 있으면서, 관련 이론들까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책한 권이면 사실은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쫙 망라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고시문만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를 겨냥한 그런 책이고 제 강의에서는 요 책을 가지고 개론과 강론 시간에도 이제 많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 연결해서 해시리만 따로 떼서 보는 건 의미가 없죠. 해시리를 가지고 개강론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실 수 있게끔 요 책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이지선 UI명에서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4일날 1월 4일날은 해설서 반도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1월 3일날은 개론 개강을 하고요. 1월 4일날은 또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반을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책은 좀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지선 UI명에 오시면 뭐요 책은 직강은 무료입니다. 책은 그냥 증정해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요책 내용이 요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해설서 강의가 있고요. 실행 자료집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놀이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놀이를요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관통하는 그 정말 놀이를 볼줄 아는 놀이의 맥 놀이를 관통하는 눈이 있어야 1차도 2차도 이게 정말 술술술 풀려나가는데 진짜 얼마 전에 2차 강의 수강하시러 오신 선생님들 보니까 놀이를 모르시고 이제 2차 막 수업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1차도 2차도 놀이 중심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는 건데 놀이를 모르고 되겠습니까? 실행 이해 자료를 100날 넘겨보면 뭐예요? 놀이를 잘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요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두고 개강론을 보시면 훨씬 공부가 지름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를 잘 보실 수 있게 풀어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습. 우리 놀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주의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 실행 이해 자료집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설서에 있는 59개 내용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해설서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쵸? 놀이 이해 자료집에 있는 놀이.
놀이 이해 자료집은 말 그대로 놀이를 이해하는 책이에요. 놀이 실행 자료집은 뭐죠?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놀이를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놀이를 실제로 실행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해설서는 국가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해시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선생님들이 1차와 2차에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1월 달부터 해시리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자, 이해 자료집도 선생님들 정말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 보시면 인간상, 자, 이해 자료집에서 인간상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아의 놀이를 보면 인간상이 보이는 거죠.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면은, 아, 이런 놀이를 하면 인간상이 이런 식으로 달성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 자료집은 말 그대로 놀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면, 아, 얘는 유능하구나, 인간상 이런 게 달성되고 있어, 놀이의 의미별로 놀이를 대표적으로 따서 실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께서 그거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수업 때 할 거고요. 아무튼 놀이 이해 자료집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놀이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는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따로 뗐어요. 왜냐하면은 좀 중요하잖아요. 묻고 답하기. 자, Q&A죠. 놀이에 대한 Q&A. 거기 이해 자료집에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것만 좀 따로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좀 실어두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형 문제와 해설, 교육과정 AB형 문제와 해설, 그 다음에 논술이나 면접 유형 문제, 해설, 문제와 해설, 문제 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보다 해설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뭐 논술은 해설이 짧지만 교육과정 문제가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진짜 지극히 일부의 문제만 실어놓은 것이고,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수많은 문제 푸는 거 이미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지만 여기 이제 필수 문제들만 조금 실어두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자, 우리 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국가 교육과정이니까. 자, 국가 교육과정이라 하면 우리는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국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그런 교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이든 강론이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유치원에서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 매뉴얼 뭐죠? 해설서잖아요. 해설서, 실행 이해 자료집. 해설서가 일단 매뉴얼이고요. 실행 이해 자료집은 해설서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풀이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부에서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트로 딱 묶어서 우리에게 준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해시리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시리를 1월부터 쫙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다 이해가 되시게끔 아주 얇은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습니다. 자, 물론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책 무료 증정이고요. 그리고 직인강 모든 선생님들께 PDF 파일로 책하고 똑같은 PDF 파일 자료를 드립니다. 자, 책은 저희 학원에서 출판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필요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아무 부담 없이 사서 보실 수 있게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이 책은 어디 파냐 하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험서 몰에 들어가시면 제 책이 쫙 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교육개론 책과 함께,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시리 이 책도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 책들 보시고 또 PDF로도 활용해 보시고, 지선 쌤과 함께 또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면은 정말 직진하는 코스로, 이렇게 둘러가면 안 되잖아요. 단거리 코스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선쌤과 함께 올해 2024 유아해명에서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